시작합시다. 여신님 좀 어때요? 사람들 좀 있는데? 좋아요. 사람들 없으면 여신님이 바로 얘기하는 우리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사람들 오니까 또 얘기를 안 하시네. 근데 밤님 오늘 먼저 얘기하면 좋겠어요. 마치 나 혼자 6.1처럼 얘기하는. 아니 좀 밤님이 이런 거 얘기 잘 못하기도 하니까 먼저 꺼내기도 하니까 여신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냥 얘기를 좀 처음부터 좀. 아, 뭘요? 아, 저희 밴드 올렸었는데. 밴드 올렸었는데, 어제. 좀 누가 해코지를 했어요, 저희 집에. 네. 저희 집 약간 주차장 마당? 약간 이런데 대형 폐기물을 버리잖아요. 그럼 딱지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붙인 상태로 거의 한 달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쓰레기 버리는데도 조금 더럽기도 하고 뭐 저희가 뭐 잘못 버린 게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다시 처리해야 되는 게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갑자기 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고 있는 것처럼 안 열리길래 그래서 어떻게 힘 줘서 열었더니 그 대형 폐기물이 문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쪽지가 붙어 있어서 빨간 글씨로 개새끼하고 양심 있으면은 이거 딱지 붙여서 버려라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저희 건 아니니까 저희가 버린 게 아니거든요. 누가 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1층에 내려놨고 K가 저희 거 아니라고 저희 집에 두지 마시라고 붙여놨어요. 그러고 이제 출근을 이렇게 하고 이제 한 이게 무슨 사람인지 하고 그냥 저도 나왔는데 퇴근하고 다시 집에 왔는데 집 앞에 또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경고한다고, 경고한다고, 뭐 쓰레기 제대로 치워라, 구청에 신고하기 전에 막 이런 거, 그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들고 집에 들어왔죠. 이런 게 붙어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걸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K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자보 같은 걸 좀 썼어요. 그 이제 뭐 저희 게 아니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우니까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거를 해서 이분들 써가지고 그 쪽지랑 같이 붙여서 현관 그 이제 1층에 현관문에 현관에 붙였어요. 거기에 붙이러 내려갔어요. 붙이고 다시 올라왔는데 K가 또 집 앞에 쪽지를 밟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게 또 있는 거예요. 빨간 글씨 붙이고 올라왔는데 붙이고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개새끼야 경고한다 구청에 신고하기 전에 치워라 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 사람이야. 그러니까 건물 사람이죠. 그래서 건물 사람이죠. 그리고 약간 우리 층이거나 위층일 확률이 높고 왜냐면 올라가는 사람 못 봤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인기척도 저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저 너무 소름끼쳐요. 인기척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어제 밤에 경찰이 왔고 그 사정을 얘기했고 혹시나 저희도 이제 혹시나 옆집 사람일까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한번 방문해서 얘기를 이제 해보고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옆집 사람은 저희랑 왕래가 있거든요. 따로 연락처도 교환하고 얘기를 서로 하는 사이라 그렇진 않을 것 같고 거긴 남자야 이제? 부부야?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그럴 것 같진 않다 이래서 이제 경찰도 뭐 지금 당장 조치를 해줄 수 없으니까 집을 하나하나 다 수색할 수도 없고 늦은 밤에 그래서 일단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때 바로 신고를 또 해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스토킹이나 이런 걸로 또 뭐 집 수색하거나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집을 나올 때 너무 뭐가 있을까봐 그리고 어젯밤에는 막 누가 칼 들고 찾아올까봐 막 이런 게 너무 생각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그래도 부르고 친구 오고 그래서 다행히 같이 있고 어 눈물에 비해서 흐리가 너무 많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 그래서 막 각자 상담사한테 막 전화하고. 아니 둘이 같이 있는데도 너무 힘들었어. 불안하고 얘기를 제대로 못하게 멘붕. 케이님은 좀 어땠는데?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힘들어 서로 힘들어하는데 서로 달래줄 여력이 없고 그냥 같이 불안하기만 하고. 전 되게 얕보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둘이 사니까 그걸 누가 버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집에 딱 표적으로 삼아서 그걸 갖다가 그 대형 폐기물이 비에 젖어가지고 막 되게 범벅이 돼 있고 오물 범벅이고 막 벌레도 기어다니고 이랬거든요. 아침에 현관문 열었을 때 그걸 들고 내려가면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빡치고 너무 무섭고 이랬는데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한 달 정도 넘게 그럼 이사 오기 전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사 오기 전은 아니고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니, 저희 아직 그 집에서? 네 원래 있던 적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도 없었는데 케인이 몇 층이야? 3층 그러니까 3층까지 그걸 가져온 정성인데 그러니까 생겨물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접이식 테이블인데 엄청 큰 거였잖아요. 큰 거예요. 야외 테이블 무거운 플라스틱 같은 몇 층짜리 건물이야? 4층 건물 아 4층? 네, 지하 1층 아, 4층 4층? 그럼 4층이면 특정이 확 되지 않아?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내려갔을 때 2층에서 잠깐 올라왔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고 누가 나는가 라인이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세 개 라인이야? 세 가고 있어. 저희 옆집에는 할머니가 사셔서 그런 분이 이런 거 같지는 않고 그래서 되게 간밤에 무서웠고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밤도 잔다고 하는데 마음이 몸에 긴장이 너무 계속 안 풀려. 그 이제 막 지나다니면서 빌라 사람들 마주치면 좀 경계되고 무서울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어제 이제 친구가 왔는데 밤에 밤늦게 약간 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거 이렇게 배회하면서 아저씨 어떤 아저씨가 계속 1층을 배회하고 있더래요. 근데 밤도 어저께 퇴근하면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신경 쓰이고. 진동이다. 쪽으로 향할 것 같아. 몸이 계속 좀 굳어 있고. 에어컨이 꺼자. 왜 꺼도 돼? 아니 저기 얘 추운 거 아니야? 한 담요 아 일단 내가 손통으로 했어. 한 달 안 나고 바람난다. 그리고 반님 이사 얘기도 해봐. 이사 갔냐고 하잖아. 아, 이사 얘기해봐. 이사 진짜 일이 많다. 안 주말에 이사 취소됐어요. 어 진짜? 일단 그래서 가계약금에 날렸고 어머 어떡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을 날렸는데 아까 어떻게 된 거지? 그 이제 뭐 대출도 다 되는 상황이었고 뭐 거기서도 용자 있는 것도 그거 다 해결해 준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시간만 기다렸다가 돈 받고 이사 준비만 하면 되는 건데 저희가 확인차 그때 처음에 집주인한테 말씀드렸을 때 아 그럼 그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당연히 세입자가 안 들어와도 저희는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준비를 해준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그때 제대로 하고 있는 집이야. 네, 그때 제대로 확인을 안 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차 전화를 드린 거예요. 이제 뭐 다른 얘기 할 얘기도 있고 해서 뭐 혹시 세입자가 안 들어와도 준비해 주시고 돌려주실 수 있냐 그래도 이제 그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2주 안에 세입자가 들어오고 거의 열흘 안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렵지 않을까 이래서 다시 부동산에 얘기해서 이제 뭐 거기서 또 기간을 밀어주고 이러면서 거기서 최대한 협조를 좀 해줬어요. 뭐 특약을 넣어서 이거를 이사를 좀 진행 늦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은 하되 뭐 늦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다가 근데 그것도 너무
너무 협조적이고 부동산에서 너무 잘해주고 이거 신축 빌라고 이러니까 혹시 전세 사기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이러고 그냥 지금 이대로 또 진행을 계속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다음 이사도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너무 진행하기가 너무 아깝다. 우리가 조급하게 진행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겠다 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도 화가 나니까 가계약금을 못 돌려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세입자를 찾고 있는 중. 집 매물 내놓고 그래도 연락은 와요. 아 그래요? 네,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팔고 싶다고 하고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게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요즘은 보증보험이 돼야 되는데 전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집인데 그래서 그 실거래가가 너무 아니 공시지가가 낮아서 보증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동네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구옥이 많고 이러니까 그냥 한 30년 된 구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다른 조건이랑 이런 건 괜찮아서 그래서 저희는 진짜 3월까지 저희 만료 계약 만료 3월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문의가 있고 부동산에서 저희가 직접 사진 찍어서 직거래 올렸더니 그거 보고 연락 주는 사람도 있고 아직 부러운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연락이 와서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저번 주에. 아 그래서 우울하다고 하셨어요? 아 예. 제가 그러고 나서 우울한 게 확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팠고 몸이 이제 훅 긴장이 풀리고 다 이렇게 되니까 되게 오랜만에 크게 아팠는데 계속 끙끙거리면서 침대에서 나 이틀을 알고 있다가 근데 지금 또 아플 것 같아서 걱정이야. 담임? 여행 갔다 오면 또 아프겠지. 오늘 또 여행은 친구들이랑 또 여행을 잡혀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평으로 그냥 1박 2일? 케이님은 어디서 지내요? 아 저 오늘 집단 언니 집에 가서 저 과외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냥 그 집에서 자고 오려고 해요. 아 피해 있으려고요? 네 집에 혼자 있기로 한 거 그렇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뭐 저도 무섭고 힘들고 한데 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면서 막 너무 많은 일들이 몰려오는 것 같다고 집도 잘 안 되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걸 너무 정신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좀 생각해보니까 그냥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유체적으로 그냥 힘들고 좀 그랬걸 이제 너무 버겁고 모든 게 다 버겁고 다 지치고 약간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아,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쉬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거든요. 막 얹힐 것 같고 맞아. 이러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안 힘들어 보이게 말한다. 그래요? 아, 맞아. 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스토리는 되게 힘든 스토리고 어제도 나한테 전화해서 울었잖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잘 그러니까 사건은 걱정은 되는데 본인 감정이 좀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 같은 거예요. 나 지금 되게 힘든데.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든 척 하는 것 같아. 되게 힘든 척 하는 거라고? 좀 본인이 좀 이렇게 감정은 안 실려도 이렇게 그런 설명을 해봐. 감정에 대한 설명? 아니 감정은 없더라도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 뭐 계속 뭐 인생이 뭐 끊임없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나는 생각보다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은데 파이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 파이팅도 파이팅인데 선생님 파이팅 해야지 힘들었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하는 날이잖아요. 파이팅 하자. 이게 어딨어 지금 파이팅 순간인데 아 진짜 이러면 이제 나는 어쩌라는 거지? 아니 알았어. 자 힘든 것부터 표현하고 파이팅으로 넘어가자. 그래 힘든 걸 좀 설명을 해봐. 개새끼들 문 다 두드려가지고 누군지 시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사촌 너야? 이렇게 아 근데 소리나 할 수 있죠. 여자 둘이 사는데 그걸 어떻게 해. 알았어.
알았어요. 그 말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게 말처럼 쉬워요? 아니야 진짜. 아 진짜 무서워요. 여자들이 나와서. 아 남자친구라도 불러보내서 하나씩 이렇게 톡톡톡톡 혹시 이거 어 쓰셨나요? 물어보면 되잖아. 네. 얼굴이라도 보는 게 낫지. 그래서 눈 딱 마주치고 혹시. 그래. 내가? 스프라도 해줘. 해줘요. 아, 펌프 해줄게. 아. 언제든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남자 동거인은 하나 더. 뭐, 그거 애완이야? 어, 애완용 하나 더. 그러고 싶어요. 어. 근데 문에다가 다 CCTV 같은 것도 있는. 그래서 이제. 그냥 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죠. 아니, 계속 이게 막. 집 땜, 이사도 이런 거 터지고, 그전에는 이제 뭐 회사 때문에 힘들고, 계속 뭔가 크게 막 계속 운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상황 자체가 저한테 버거운 거예요. 난 출퇴근하기도 힘든데, 이게 계속 막 이렇게 오니까.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데? 아, 그냥, 이사할 때는 사실 진짜 회사만 그만두면 되는데, 그래도 회사를 못 그만둬.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난 약간 뭔가 아 그냥 너무 지쳐요. 막 그때 자해 충동도 올라오고 막 그랬고 그래서 너무 지치고. 그니까 이 고비를 넘겨도 또 이런 일이 또 올 것 같은 그런 어, 그쵸. 생각들이 드는 거야. 어차피 올 거고. 그때 또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이제 겨우 버텼는데 또 오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 버틴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 그걸 뭔가 해결해 나갔고 그리고 페이가 옆에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거를 계속 아프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 또 서로 그런 상황에서 애쓰고 있고 이게 이러다가 그냥 또 K는 제가 엄청 더 무너질까봐 걱정을 해요. 완전히 나락으로 내려갈까봐. 야 둘이 너네 너네 따로 살아야겠다. 아니 서로 걱정하면서 서로 더 힘들어져. 그건 하지마. 왜 서로 걱정하고 그거를 하면서 파이팅 해야 될 때라니까. 아 너가 오라고. 이따 3시에 갈게. 기대된다 야 다음 주에 그 가수 결과 어떤지. 얘기 좀 해줘요. 좀 나이 드신 분들 어?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 같다고 좌절하잖아. 좀 막막할 것 같긴 해. 왜냐면 이사 가려고 했던 집도 이제 그거라도 이제 되면 아 빨리 여기를 두고 싶다 하는 이런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것까지 파토했고 근데 또 그 타이밍에 또 딱 이런 사건이 무서울 것 같아. 아니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시면 이런 얘기를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이런 상황에서 맞았다니까요 이제. 어? 이제 그 맞았다 할 때 이제 그 누가 맞아? 아 제가 이북에서 맞을 때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주변에서 옷 좀 놔달라고 아니었어요. 누구든 동네에서 나오는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맞던 사람은 너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제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잡기 시작한 게 내가 딱 붙들린 거지요. 아, 그래서 이제 한 두 명이서 막 때린 것 같아요. 꼬리 다녀서 이제 얼굴도 막 이렇게 근데 그때 생각이 떠오르면 막 좀 후들후들 떨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들어 여긴 또 칼 잘 찌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주먹을 때리면 때려도. 아니 근데 여신님은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이 좀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어떤 상황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계속 맞고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본인이 겪었던 일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겠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아, 그 생각까지는 연관은 안 됐어요. 아, 그래. 이제 얘기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확 어려운데. 아니, 지금 아들도 자해하고 얘가 이러다가 또 망가지고 계속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 생각이 안 든다고요? 아, 그건 들죠. 그건 든다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이 계속 오겠구나 이 생각이 안 된다고? 든다고? 아, 그 얘기인가요? 어쨌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겠구나. 자기 그래서 사실은 밤님이 힘든 거거든. 아.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거야. 아, 나중에 또 이런 사건이 지금 잘 넘어가도 또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같은데. 그래서 지친데. 여신님은 안 그러냐고. 저는 뭐가 더 좀 여기는 좋다고 생각. 경찰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내 개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안정감은 있어요. 일단은 내가 법적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집에 불이 나도 이제 119에다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에 불이 나면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어간이 도둑질에 가요. 막 우왕장하고 막 이런 도와주는 그런 하면. 그 사이에 도둑질 불러면 도둑질에 가. 119 차가 다니는 거 보면 아 고맙다. 세금을 얻어서 그렇게라도 내가 도움이 필요해. 그거에 대한 안정감이 좀 있어요. 아들 문제는? 아들 문제는 답답해요. 아들 문제는 도움을 못 받겠어? 그건 도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안 지치냐고. 계속 반복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돼요. 어때요? 근데?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런 갈등 상황이 있으면 또 자해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불안해서 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긴 괴로워서 자해 충동이 올라온대. 근데 그건 안 했어도 좋겠는데. 그거 그런다고 내 지금 불안해하면 되는 건데. 그건 안 했어. 어떻게 견뎌요? 그럼 얘기를 해. 야, 그런다고 불안이 해결 안 돼. 정신 차려. 얘기를 해야지. 그건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견디냐고. 견디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못 견디게 돼. 힘들다고. 이제 지금 도움을 좀 주신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움을 좀 몇 천만 몇 번 가서 이제 그런 거. 남자가 좀 내세워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왜 왜 가만히 있어? 무슨 생각이야? 왜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캐리물 스티커가 붙었냐? 왜 가만히 있어? 다 들려? 들리긴 하는데. 본인이 힘든 마음 편해서 좀 얘기를 해봐. 자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아무 생각. 또 얼었어, 또 얼었어, 또. 왠지 이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구는 말하라 그러고 누구는 화이팅 하라 그러고. 아니야 힘들어해. 먼저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화이팅 하자고 얘기했어. 멍해 지금? 응. K님은 좀 어때 저기 여신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래 해결할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경찰 진짜 여신님 얘기 들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어떤 해결책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밤님 같은 생각이 그렇게 강하게 들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될 것 같고 이게 뭐 해결이 안 될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냥 지금 좀 지쳐 있고 천천히 생각하면 방법이 있겠지.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냥 여신님 얘기 들으면서는 마음 써주시는 게 느껴지고 그냥 아 그래 거기보단 여기가 훨씬 해결책이 있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안심되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요즘에 속상하고 이러면 울고 뭐 이렇게 지치고 이러면 내가 자해하는 거는 동의가 안 되는데 자기를 학대하는 거는
그게 학대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학대잖아요. 자기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게 이제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아야, 그게 사실상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그 해소감이 있어요. 근데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다고. 아, 그 일단 해결책은 일단 제가 불안한 건 해소가 되잖아요, 당장. 네? 아니요. 힘든 사람한테 계속 이제 그 이제 그런 불안이 올라오게 되면 아 해결 방법을 계속 이제 모색하려고 이럴 것 같아요.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해도 방법이 몰라요. 해결 방법을 몰라요.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찾아와야 되는데 주변에 물어봤어요? 네. 누구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들하고나 물어봤어요. 아 인터넷 찾아보고. 다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봤어요. 궁금한데 바로 좀 연락해서 집으로 좀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현관을 두드릴 만한 남자친구 하나 없나? 저희가 남자... 호야. 호야. 근데 이렇게 두들기는 거 내가 일단 그 옵션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찾아가서 두들겨서 찾아야지 이게 그러니까 옵션이 없다고. 아니 일단 신원이 확인이 되면 코잠보를 못하죠. 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한데 얼굴 알고 있으면 숯불처럼 그렇게 찾아간다라는 옵션이 없다고요. 아니 그걸 지금 들었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뭐라고. 근데 그런 친구가 없냐. 아니 그런 친구가 없는지 있어요, 물어보는 거야. 있어요. 있어? 찾으면 있어요. 찾으면 있게 저기 있지. 대학 친구도 있고 고향도 있고 뭐 저희 집단원도 다른데 있는 근데 얘를 불러서 찾아가서 친원을 찾아야지 라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럼 지금 들으니까 어때? 들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다음에 그렇게 해야겠구나. 근데 그걸 아예 폐기물을 없애버리면 어때요? 폐기물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심지어 하나 남았어. 하나 있어. 아직. 어제 어제 우리 집에 있었던 건 없어졌어요. 퇴근하고 오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디 가서 어디 있는 거야.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또 그거는. 야 이거 무슨 뭐 드라마다 이거. 근데 뭐 낙지를 붙여놔요.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는데 그게 그냥 아예 없어졌어요 집 근처. 그걸 또 누가 보고 치웠나? 내 거는 내 거는. 아니 다른 집에 갖다 놨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래가 너무 찜찜한 거예요. 너무 찜찜. 그러니까 그런 옵션들이 좀 알면은 뭔가 그런 걸 하겠죠. 친구를 불러서 그럼 이렇게 하자. 근데 그 옵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살면서. 근데 코야 있었잖아. 코야한테 왜 어제 연락 안 했어?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코야한테는 생각은 해봤어요? 잘 안 됐어. 코야요? 응 생각은 해봤어요. 이제 좀 방법도 생각 못 했다면서 뭐. 아, 아니,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거 친구를. 좀 힘드니까 우리끼리 있는 거 오늘 집에 와서 자기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튼 지금 스크린이 얘기한 거 같은 방법은 생각이 안 났던 거고. 그쵸,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 네. 그럴 수 있지. 그런 걸 몰라요. 어떻게 생각이 안 나지? 아 진짜. 아니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랬는지. 아 찾을 거 생각을 하냐고. 그거 다 걸렸다고 했으면 뭐 해결이 되니? 아니 그러니까 해결을 찾아야지. 그럼 가는 거 무서워 한다고 그게. 아니 해결을 하는 거는 둘째치고 지금 무서워서 사고도 안 돌아가고 몸도 굳어있는데 그날 밤을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버티는 거라고요. 경찰 부른 것도 겨우 불렀다고. 아 누가 지금 폭탄 떨어지는 진짜 시내 한복판에서 도망갈 거 어떤 사람이죠. 아니 스포일러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짜증나요. 이거 느끼는 위협감이 다르거든요. 분위기 또 쌓여진다 이거. 근데 여자들이 있으면 무서워요 정말. 나는 가서 이렇게 두들겨서 얼굴을 본다는 자체도 되게 무서워. 아무리 남자가 옆에 있어도 그렇게 간다는 거니까 그 사람도 꺼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찾아가면 이거 하죠 그러면은. 혹시 이거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서로 기분 나쁘게 해야지. 그래야 서로 경계가 되지. 그런 방법은 되게. 아니 경계 수준이 아니라 찾아가면 맞으면 되지 뭐 좀 맞고 신고하면 되지. 오 와. 근데 괜히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남녀 갈등 뭐 또 지랄이겠지 씨발. 내가 맞아서 무서운데 네가 그거 존나 고려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대신 맞아주러 가겠다고도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너무 쉬운 것처럼 말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려운 마음 좀 말아주면 안 돼요? 어렵지 어려워. 아니 자기가 간대잖아. 이건 어려운 마음 말아준 것처럼 안 느껴져? 나는 밤에 오라던 날 안 갈 건데. 내가 왜? 야 다른 애 불러 이러지. 여긴 간대잖아. 어때 이거는? 그게 그렇게 연결되진 않았어요. 그랬어? 약간 답답하니까 내가 간다 이런 느낌으로. 답답하면 얘는 지랄을 하지. 그래 너네들끼리 안 되겠구나. 내가 가겠다. 어때? 간대잖아. 나는 안 가. 얘는 간대. 그거 진짜 너무 힘이 되죠. 자, 나는 반면 그 생각이 들어. 아까 그랬잖아. 이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거를 해결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들이 생각이 안 나면 너무 지칠 것 같아. 어때? 그래서 그런 더 그런 것 같아. 그래 사실은 뭐 여신님도 그렇고 뿔님도 그렇고 나나 쇼플이나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계속 문제들이 있거든. 문제가 없진 않아. 근데 방법을 모를 땐 답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서로 얘기하고 하면서 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 답답함이 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생기면은 이제는 조금 주변에 계속 알리고 최대한 물어보고 그러고 그러려고 노력하죠. 예전엔 그런 생각들도 안 났고? 예전에는 그냥 다 혼자 해결해야지라는 게 컸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방법이 있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방법을 찾으면. 내가 어제 그랬잖아. 경찰한테 잘 연락했다고. 일단 신고를 하면 기록이 남아서 그 다음 신고를 했을 때도 본인이 확실하게 본인 입장이 입증이 되거든. 그래서 잘 연락했고 방법을 찾으면 돼.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케이님은 좀 어때? 아, 좀 진정이 돼요. 필님 아까 같이 가준다고 말했을 때 저 힘든 거 마음 알아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 본인 둘이 해결이 안 돼 지금. 아니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럼 나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 왜 어떻게 슈플림은 그런 상황에서 바로 파이팅이 되고 해결하려고 생각이 되냐. 우리는 다르잖아. 좀 물어봐. 어떻게 슈플림은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렇게 해결로 넘어가요? 어? 어떻게 그게 돼요? 어떻게 그게 안 되나? 그게 이해가 안 돼. 아, 야, 진짜로 이해가 안 돼. 아니, 아니 나는 이거야. 살아야 되잖아. 본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계속 무섭게 살 거야? 살려면 살 방법을 찾아야지. 왜 숨을 생각을 해? 아니, 숨을 생각을 한 건 안 돼.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아니 그래 뭐 행동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생존이에요. 아니 숨어야 될 땐 숨어야지. 아니 나 숨은 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많이 필요해. 나는 이제 조금 답답하게 이제 그런 상황에 도망가야 될 땐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도망도 안 가고 그딱 이제 지금 집안에 이런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딱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도망도 안 가고 이러지 않나 지금 그런 답답하면서 그냥 그 뭐야 불안한 거에만 집중해서 뭐 해결책을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조금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제 뭐 어떤 뭐 같은 상황에서 이제 뭐 남자하고 이제 부딪혀서 이제 뭐 폭력이 오간다 할 때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무서워하고 그 자리 딱 멈춰 얼음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런데요. 얼음 돼서. 그러면 또 맞잖아요. 빨리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좀 그런데 1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서 그래. 1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서 그런다고. 어떤 게요? 그냥 맞으면 돼. 아. 그게 맞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발언이야. 아니 저도 이성적으로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맞으면 땡값 받으면 되지. 하이라이트에서 뺄게. 아니 맞으면 땡값 받으면 되지. 아니 예전에 내가 살인미수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어. 살인미수 현장? 와이프 임신했을 때, 첫째 임신했을 때 길을 가는데 누가 칼로 한 사람을 찌르고 그 찔렸던 사람이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고 찔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찌르려고 계속 쫓아오는 상황이었어. 와이프 임신해서 걷는데 길가에서 걷는데? 어! 골목에서 아들하고 아빠인 것 같았는데 아빠가 아들을 찌른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와이프 임신했는데? 와이프 데리고 도망간다고? 어. 와이프 임신했는데 뛰지 못하는데? 지켜야지. 어! 내가 칼을 대신 찔리거나 하면서 일단 뭐 걔 찔리려면 계속 도망가고 있고 와이프는 옆에 있고 못 뛰니까 일단 와이프 뒤로 가라고 일단은 뛸 수 있는 만큼 뛰라고 하고 내가 거기서 계속 이러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 내가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그럼 가보라 하는 거지. 내 형사들이 더 무서워. 봉고자리에서 20명이 내려와. 그 상황에서 각오를 해요. 막 어제 K 무서워 이러니까 내 뒤에 있으라고 사람들 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뭐 신고는 K가 했지만 어쨌든 얘기 경찰하고 얘기도 하고 그 상황 자체를 해결을 하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감정적으로 이제 확 몰려오니까 거기서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찾아가서 이렇게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아 좀 답답하기도 한 게 그래서 어제 이렇게 좀 해결책이 나왔잖아. 좀 같이 가서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뭐가 더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뭐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나는 대화가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밤은 계속 지금 저는 힘들다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생각이 안 나요.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을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힘들다고요. 계속 약간 이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도 아직 무서운 감정이 있는 거야? 그냥 억울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서웠던 것을 공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한 얘기를 어떤 마음으로 했냐고 묻는 거야. 그냥 침묵이 좀 어색해서. 진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혹시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 아무 수프리 같이 가준다 이건 어때? 좋죠. 든든하고. 대신 칼사. 상담이 이런 일인 줄 몰랐어. 박세는 이런 상담센터는 없죠. 세상에 이런 상담센터는 없죠. 너무 표정이 안 좋고 긴장되어 있어. 계속 긴장돼 있어서. 근데 어렸을 적에 담임은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보고 배우거나 직접 배우거나 이런 적은 없어? 네. 부모님은 회피하세요. 문제를 담임처럼? 그래 여기서 차이가 있어. 우리 엄마는 다 들이받았거든. 아 우리 엄마는 들이받았거든 하면서 다 했었어. 그때 왜 화장실 문제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 급하면 엄마는 무조건 참으라고 했다고. 주변 화장실 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참으라고. 저도 그 얘기도 진짜 놀랐거든. 다 감당하고 참 우리 다시 배우자. 이럴 때 파이트야. 파이트가 매니저님 아니 이렇게 수출님이니까 또 얘기하지 여자들은 안 맞아봤어도 맞아본 경험이 없어도 맞는다는 거에 대해 상담할 수가 없어요. 상담했어. 여기 엄마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수출님이 같이 가준다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안 들어버린 거야. 우리 엄마라면 동네 사람들 다 소집했을 거야. 아, 다 문득 들어가지고 아파트 공고에다 이렇게 붙여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거를 붙였어. 아. 어. 근데 붙였는데도 또 와서 그래서 무서웠던 거야. 그거 보고 그 같이 당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우리만 당했어 사실. 근데 아니 어쨌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어쨌든 뭐 그러니까 옆집 부부한테도 좀 도움 좀 청했어? 아, 도움은 저희가 청하진 않았는데 일단 경찰이 얘기를 해줘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건 전달이 됐죠. 도움 좀 청해 볼까요? 무슨 소리라도 좀 들리면 신고라도 좀 해달라고. 아,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움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계속 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왜 깔고 하는 거야?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면 이런 왜 깔고 해요? 그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왜 얘기를 해? 그래도 지금 빨리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사 갈 수 있으니까 도움이 안 돼. 새로 가는 집 아니에요? 뭐라고 새로 가는 집? 이사 간 집이 아니고 이사를 이제 거기서 떠나려고 하는 집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라. 아. 안심해라. 좀 있으면 가니까. 네. 아 맞아요. 빨리 이사. 그리고 이사 갈 때는 뭐 그때 오피스텔로 간다 그랬나? 어 아직 몰라요. 저는 빌라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진짜 빌라는 무서울 것 같아. 네. 아 근데 빌라여도 아무리 빌라여도 CCTV 하나 있게 마련인데 여기 없어. 어 너무 고옥이라. 그리고 관리비도 안 내고 하니까 여기 무슨 사람들이 사는지 그 뭐 공동 연락만 해요. 또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옆집이 좀 그런 거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정화도 청소하면 이제 얼마 보내주세요. 그러고 현관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조금 관리자 역할을 좀. 아니 근데 그러면 그분이 집 누가 누구 사는지 다 아시지 않을까? 근데 저도 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정확히는 모르시지만 그러면 대충 누가 했을지 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모르신다고 하죠. 근데 계단 청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공동 관리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단 청소를 그냥 각자. 아 그래요? 하는 거죠. 어. 아무튼 다음에 갈 때는 좀 그런 것도 봐야겠어요. CCTV나 그날도 CCTV 하나 주세요. 네, 그래야겠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해봤어요? 응? 아, 엄마한테는 얘기해봤어요. 케이님 어머니? 아, 엄마는 정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얘기를 했어 그럼 엄마 반응이 어떨 것 같은데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아 그렇다기보다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불안해. 네, 엄마가 계속 전화하고 본인이 잠을 못 잤다고 나한테 호소하고 이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 안 하죠. 네,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도움을 못 받고 산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나서서 이걸 하는 입장이었고 밤은 그냥 참는 분위기 속에서 참았고 방법이 있어. 찾아보자. 뭐 이거 본인들만 겪겠어? 어? 다 겪어. 아, 진짜 많이 겪었어. 일단 친구네 가 있고 내가 그 가가지고 그 쪽지랑 이거 다 줘봐. 내가 가가지고 혹시 쓰셨나? 아 진짜 속을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니 씨발 친구 없냐고. 왜 친구를 다 가까운데 올 수 있는 남자친구를 사겨줘. 근데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친구는 없어. 그러게. 그거는 좋지 않은데. 나중에 이사할 때는 남자친구들 좀 많이 데리고 와서 주변에 남자가 많이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게 짜증. 여자여서 놀이는 거 같아. 그러니까 여자 둘이 사는 게 우리밖에 없거든. 다른 데는 이제 뭐 부모님이랑 살 여자 한 명이랑 뭐 엄마랑 같이 살거나 약간 이런 식이 막강하게 보이는 제일 느낌이 있어. 그냥 느낌이긴 한데 좀 그래도 너무 그 서러울 것 같아요. 자신있지? 서럽다기보단 되게 화나. 근데 동금이가 마음 알아줘서 좋네. 어때 동금이는 이렇게 지금 살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어때? 본인 삶에서도 좀 걱정이 돼? 저는 아예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은 더 위험해? 미국이야? 속이 이제 속이었어. 그러니까 훨씬 이런 게 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 항상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뭘 조심해? 총이 안 맞기를? 어떻게 조심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옆에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엄마한테라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부모님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도움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사이가 다행히도 만들어놓고 싶어. 엄마도 많이 문제를 잘 해결하거든요. 엄마? 엄마 문제만 해결하지. 감정적으로는 반응을 못하지. 문제 해결하는 게 어디야. 우리 엄마보다 100배 낫지. 우리 엄마 문제가 돼. 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돼. 내가 엄마한테 우울하다 그러면 엄마 네가 우울해서 내가 우울해진다 그래요. 심각하다. 아, 미쳤네. 나 이거 칭찬을 드리면 안 되죠. 농담이야, 농담이었어. 아니면 저는 뿔리님이 문제 해결해주는 건 좀 좋다. 근데 좀 속 시원하게 해, 그냥. 그래서 어머니가 통화하는 거 듣고 있어. 나도 답답해서 같이 잠을 못 자. 너무 답답해서 진짜. 아무튼. 그래. 아니면 좀 어때, 지금? 좀 긴장이 많이 풀려요. 많이 편해. 숯불이 와준다니까 너무 든든해. 너 여행 갈 거잖아. 근데 다음 주에 오는 거 아니지? 아, 다음 주에 한다. 오늘 가야지. 그래, 오늘 이따 가요. 나한테는 전화만 해. 전화하지 말고. 아우, 얄미워. 어차피 도움 안 돼. 이 뼈다귀 봉으로 뭘 할 거야. 뼈다귀 봉. 뼈다귀 봉, 그래. 다행이다. 근데 어떻게 전화할 생각을 바로 했어? 나는 밴드 보고 좀 놀랬는데 전화가 바로 와서 누슴한테요? 제가 얘기했죠. 전화하라고? 그때 난 또 얼어있었지. 아니 왜 엄마 같은 사람이랑 사냐고. 그가 그렇더라. 인생이 그렇더라. 아니 근데 밴드 글 올리고 전화할 생각은 전화는 생각 못했고 글만? 일단 전화까지는 몰랐고 일단 지금 당장 그냥 밴드에는 글을 써야겠다. 좀 알려서 그거네. 어떻게 좀 도움을 다 받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저에겐 그게 해결이었어. 아니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밤님이 제일 먼저 나한테 슈퍼님한테 전화해보기 좋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걸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근데 심지어 남은 케어를 해줘. 그러니까 난 일단 이게 일단 케이님을 케어해야 돼. 이게 먼저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너 수프님한테 전화를 줘. 그 본인은 수프님한테 전화를 안 해. 나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떻게 할까? 그럼 밴드에 글을 먼저 써. 밴드에 글을 써야지 이러고 있고 글을 쓰고 나서는 또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지? 들었을지는.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래. 근데 아마 전화했을 거예요. 그때는. 힘드니까. 예전에도 한번 전화했잖아. 이번에도 전화해서. 글 볼 때 나도 그런데 이랬다고? 무섭겠는데 그랬는데 전화해서 들으니까 우니까 진짜 무서웠구나 싶어서. 더 하실 얘기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남편 없이 애들만 데리고 여행을 몇 번 다닌 적이 있는데 이게 그 남자 약간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약한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남자 여자의 문제라기보다 물리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건 것 같아요. 그 크게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면 저도 무섭단 말이에요. 애들만 데리고 막 이렇게 막 펜션으로 찾아가는데 막 산을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밤에. 와, 씨, 무서운데? 애들한테 무섭다는 얘기 못하니까. 모르지 않은 척 하면 좋아요. 단추 꼭 누르고 잠그는 그런 분이야. 그럼 무서운 거야, 나는. 근데 어쨌든 그 남녀 여자 그게 문제를 생각해 보면 더 빡치잖아요. 그래서 남자 되게 무서워. 그렇죠. 근데 남자는 누굴 지켜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누굴 누가 만약 강도가 저기서 들어오면 애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남자 그 생각 안 할 것 같아. 아 그렇군요. 문이 허술하다. 펜션 문이 허술하네. 그럼 좀 밤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 하면서 자, 남자도. 씨발, 바로 대응해, 씨발. 남편이 그렇게 해서 외우자고 도망갈 생각한 게 이제 집착하잖아. 그건 좀 다르지. 그러니까, 좀. 맞으시.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알겠어. 저도 남녀 문제로 그래서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약자라는 걸 알니까, 그래, 맞으면 깨니까 받으면 되지. 이게 있는데, 이걸 가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되나? 나는 힘으로 밀릴 거야 라는 게 있으니까 그 공포감이 있어요.
호신술 좀 배워요. 안 돼, 위험해. 괜히 나대지 마. 아, 조금 알면. 다른 얘기를 합시다. 아니, 지난주 어땠어요? 그 영상 보고 누가 나를 또 욕했어? 또? 사실은 뭐 완전 욕은 아니고 전조다 손님이 되게 답답하셨나봐요. 누가 이렇게 그걸 공감해준 거잖아요. 전조다 손님은 근데 공감해줬다고? 은근히 디스하게 그러니까 네가 너무했다 이런 돌려서 하는 말 아니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쳐다보는 거 봐. 진심이에요. 아니 생각이 안 나서 그래. 그 얘기 좀 해봐요. 저는 왜 어땠는지 무슨 일 있었는지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 누나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 하면 되지. 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 아니어도 생각나는 걸 얘기해봐요. 일주일 전인데. 지난주에 미슐님한테 제가 미슐님이 힘들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위로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위로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랬었나? 그리고 누가? 미슐님한테는. 그니까 누가 얘기를 했냐고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했냐고. 미슐님이. 그 주어를 넣어야지. 아, 네. 그러면서 제가 미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약간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특권의식 그거랑 비슷한 얘기였어요.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그러면 됐나? 그래서 조금 제가 타격을 좀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대신님이 반응을 해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솔리미를 부대신님한테 제가 받았던 피드백 제가 느낀 거는 제 말들이 좀 대부분 이제 평가 관련된 그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상대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반응을 해라 뭐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이렇게 하고 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셨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욕을 하면서 그런 뭐라고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쌤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 보였던 거고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금 뿔리님은 이러니까 이렇잖아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왜 그걸 화를 안 내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막 화가 올라가는데 그걸 누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난 이게 맞는데 왜 나한테 자존감 유행 지난 지 오래됐어. 요즘은 챗GPT가 유행이야. 요즘 다 효능감. 유행이 바뀌어. 나는 내가 이게 확실한 게 맞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는 이만큼 이런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아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아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보다. 맞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뿌리님 저는 그래서 이게 거짓말 같이 느껴지는 거야. 아 그래요?
본질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근데 되게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반성하는 척의 자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진짜 내가 나의 부족함을 진짜 인정한다면 시킨 대로 하겠지. 나의 통제권을 저 사람한테 맡기겠지. 이 부분에서는 저 사람이 맞다. 이렇게 하겠지. 근데 뿔리 님은 그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가짜 반성이야 이거는. 거짓말. 그리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뿔리님이 그거에 어떤 반응, 어떤 감정 왔을 때 반응이 없다고 했잖아요. 감이 안 올라온다고, 감정이. 화가 안 올라왔다고. 그거 그냥 상대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무시해서 그래서 감정이 안 올라온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상대를 무시하고 있어라고 인지하기 싫으니까 자기 걸로 가져가는 거 자꾸.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이걸 받아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되게 얘기가. 저는 이제 뿔리님이 그 말이 공감이 되거든요. 저도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신 시키는 대로 좀 따로 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변하려고 하면 여기대로 아니면 내 주선대로 하면 변화가 없겠다. 근데 시키는 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저도 똑같았어요. 어떤 뭐라 하면 정말 내가 그럴까? 그런가? 하고 이제 마찰하고 그럼 내가 그대로 바뀌어야지 하도 안 나고 그거 이제 답습하는 이제 근데 그냥 이제 시키는 건 좀 따라 하려고 했어요. 그게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저번에 그랬었어도 이제 아 욕하는데 그 말을 쏙 빼는 게 조금 경선을 떠는 것 같은 자기는 좀 이렇게 보여 좀 재수없이 보인다 지금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던 근데 그런 생각은 저도 들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부족 안 하고 어 맞다 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용이 되거든요. 대신 따라해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러니까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진심이가 나가는 상관없이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아니 내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어쨌든 어 나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그냥 딱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판단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전문가가 말하는 걸 무시할 정도면 본인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 본인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뭐 다큐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었다고 나 애들에 대해서 나 잘 키울 자신이 있는데 이렇게 초반에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본인 삶에서 본인이 대기업 다니면서 주도권을 갖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아무튼 지난번에 어쨌든 욕을 좀 어설프게 하려다가 좀 주춤했잖아요. 우리 하기도 했고 근데 그 순간을 좀 어색해도 해봐요 계속. 네. 이렇게 정말. 어떻게 그동안 화를 계속 안 내고 살고 근데 남편한테 화를 내잖아 또.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오빠한테 화 잘 내 엄마? 무섭게 내. 네. 어, 너네들한테도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이, 그 얌전 똥꼬 쓰레기죠. 쓰레기죠. 맞죠. 그냥 좀 그렇게 좀 정서적으로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난주 얘기도 정서적 거리 두고 살아서 근데 좀 여기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 남편이다, 애들이다 생각하고 좀 이렇게 좀 해봐요. 어색해도 누가 어색하다고 비난하면 열받으면 그때 진짜 화가 나거든. 어색했는데 해서 야 이 씨발 새끼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뿅 저 병신이야 그러면 진짜 열받거든. 확 깜짝이야. 내가 옛날에 수풀이랑 처음 집단할 때 수풀은 내 씨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뭐 화내도 되냐 그래서 화내라고 그랬더니 아 내 단단했을 때요? 아 집단원이었을 때 화를 너무 잘 내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화를 잘 내. 어떡하지? 화가 많아. 회식 나가서 집단원들끼리 회식할 때 회식을 또 싸워서 누구랑 밖에 싸우고 또 와서 또 이거 또 어떻게 하냐 내가 초반에 나도 이거 어떻게 갈등을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막 해보자 하니까 이제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소풀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본인이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면 주도권 한번 주고 해보자 이러면 되지. 어때? 어색하게라도 해봐요. 저도 집단 처음 할 때는 살면서 큰 소리도 내본 적이 없었어요. 화는 생각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목소리를 크게 막 질러보고 막 이런 적도 없어. 화를 내라고 하는데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어떻게 내는 거죠? 화를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철새가 처음 그 막
리더가 소리라고 지르라고 그래서 소리 더 지르고 계속 지르고 계속 지르고 그래서 엄청 큰 소리를 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화내는 걸 연습하면서 시작했거든. 그게 또 해보니까 나중에 감정이 올라오더라고. 왜 또 어? 갑자기 좀 짜증나나 그랬어. 왜? 얘기했는데? 네. 남 일은 이렇게 어? 잘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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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이러는 게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셨어 도원이? 저는 화내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웃겼어요. 어떤 게 웃겼어요? 이상하다고? 그냥 화 어떻게 잘 내는지 방법 알려주는 게 아, 나는 화를 이렇게 해서 잘 하게 됐어. 아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 약간 이런 거 그런 거 알려줘야 돼. 이거 교육이 잘못된 거야. 아니 밖에서는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화를 내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약간 그 화 내는 게 뭔가 잘하는 거 화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약간 공부 알려주듯이 이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아 이건 좀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재밌다고 아니면 뭐 웃기다고 어떤 마음이냐? 이상하다고? 예, 좀 어색하긴 했어요. 어색하고? 저도 그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랑한테 화를 내야 되지? 그러니까 지하교 친구들한테는 아직까지 사회생활인 친구들인지 아니면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계속 뭔가를 감정 표출해야 되는 친구들인지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또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거 말고 애들한테 좀 화가 나? 화를 내고 좀 싶어? 좀 말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별로 애들이 모여져 있을 때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 동민이? 네. 왜?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자체가 제가 더 어색해서? 어색해서? 아직 좀 많이 어색하니까. 근데 이제 화를 내고 싶은 건 아니잖아, 어색한데. 제가 이제 화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댄스 동아리가 있는데, 댄스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학기 초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는 뭔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진짜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오디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오디션에. 그냥 동아리고 그냥 같이 재밌게 하는 건데 그냥 나를 좀 제외시키고 싶은 것처럼 느껴지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또 떨어진 친구도 있어? 응, 다른들 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생들은 다 떨어졌고 그냥 자기들 친한 친구들이랑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네도 그런 게 있었어서 아, 또 이렇게 제외 당하는구나 생각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동아리지 않은데 걔네 춤추는 게 너무 배 아픈 거예요. 그렇지. 그러겠다. 너무 싫지. 계속 뭔가 실수하는 것만 계속 보이고 뭔가 좀 안,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 막 드니까 약간 그런 생각하는 저도 좀 화가 나고.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왜 내가 떨어졌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 하니까 디테일이 부족했다고. 아 그렇게 물어보긴 했어? 네. 잘 물어봤네. 네. 설득은 안 돼? 물어봐. 네. 제가 너무 자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걔네들도 전문가가 아닌데 제 춤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나도 좋겠다. 동금이는 친구한테 화를 내본 적이 있어? 살면서?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먼저 화를 내고 좀 없는 것 같아. 화를 누가 먼저 내서 그러면은 울게 되니까 그 후로부터. 동금이가? 응. 언제 그랬던 거야? 먼저 한 전에 갑자기 옛날 일 가지고 자꾸 저한테
그 너가 전에 이런 거 했었잖아.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야, 원래도 걔랑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게 좀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런 애였는데 이제 학원에 저랑 걔밖에 없었어요. 친구가 동갑이. 근데 갑자기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난 이런 게 너가 정말 싫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동근이가 먼저? 네. 근데 이제 막 너 전에 막 이런 거 했었잖아 이러면서 제가 막 그 애를 별로 안 좋아했어서 이제 소외시킨 거 뭐 그런 거로 걔가 반격을 했다고? 네. 옛날에 그랬던 걸로 그랬다니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울었어. 중학생 때? 네. 누가 제가 먼저 그냥 먼저 간 친구한테 아 좀 시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걔가 원래 더 화가 나가지고 어 나 좀 화 좀 잘못냈나 이런 식으로 그 동근이는 그럼 친구한테 화는 나는데 표현을 하는 거야? 아니면 화난 적이 아예 없어? 화가 잘 안 나긴 해요. 동근이는 화 있는데. 짜증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요즘엔 좀 화가 잘 나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그냥 좀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렇게 보면은 갑자기 화를 내는 친구가 또 울었잖아요. 이렇게 억울하니까 온 거겠지? 억울한 마음이 울었던 거 같아요. 그냥 소리가 나면 소리가 큰 소리가 나면?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싸워도 울고 그냥 누가 아무렇게나 그냥 진짜 내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울어. 그 우는 감정이 뭘 것 같아? 슬픔일 것 같아? 분노일 것 같아? 그렇지. 분노야. 그래서 이제 그 우는 거 울어서 표현을 못하지 말고 뭐 친구들한테는 좀 그렇겠지만 엄마한테 열받잖아. 엄마한테는 울면서라도 할 얘기를 좀 해야 돼. 그렇게 연습을 좀 해야 돼 화내는 걸. 뭔가 엄마랑은 제가 말빨이 세지 않으니까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 질러. 그래서 답답해서 눈물이 나는 것 같거든. 이게 나는 이거 감정은 올라오는데 말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이제 눈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뭐라도 뱉어. 그냥 소리라도 지르고 엄마 저리 가. 엄마 나가. 엄마 나빠. 이렇게 막 화내. 집단 가서 이를 거야.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좀 본인을 지켜야 될 상황에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어. 어땠죠? 화내는 거는 전에도 작년에 여행 갔을 때도 했었고 그리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었긴 했어서 좀 화를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을까?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 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냥 말로 난 이런 게 진짜 안 좋았다 그냥 화를 소리를 지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상황에 따라 해야지.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 크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근데 여기서는 다 밖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걸 좀 연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화가 나는 게 있으면 여기 가져와서 소리를 질러봐도 되고 아 사람들이 그럼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뭐 그게 어떻게 느껴졌다 그럼 다음에는 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소리 지르면 대신에 아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아무튼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화내는 방법. 아 너무 중요해서. 그 케인도 많이 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갈등 있을 때 계속 화를 잘 내잖아요. 여기서? 네, 여기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 전에 원래도 잘 했었어요. 나는 되게 나도 되게 참았어. 말을 어떻게 난 말을 하면 화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아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게 이제 쌓이면 그냥 내가 연락 끊고 이런 게 좀 반복됐었어. 근데 그러다 내가 갑자기 터지면 진짜 너무 무섭게 화를 내서 상대방이 연락 끊거나 뭐 이런 식이었었어. 그전에는 그거 잘 못했어. 가사도 과정이 좀 있었어요. 나는 일단은 화가 너무 많이 쌓여서 나도 약간 오자마자 화부터 났던 것 같아. 나한테. 초반부터 나를 미워하더라고. 그렇게 앉아있지 마. 쩔어가시는데.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화를 냈어 나는.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 왜냐면 사람들 다 도망가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도망가질 않고 맞서서 화내주는 사람도 있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얘기를 해주고 다음 주에 와서. 그래서 나도 그거를 한 다음에는 약간 좀 무조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니까 그게 약간 강이었다면 중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 그게 되니까 뭐 약간 약 정도도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조절이 막 그거 그렇게 됐. 일단 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이 뭔지 알게 됐던 느낌이 있었어 나는. 그 나는 K님이 다시 공기 온다 그랬을 때 옛날 생각이 난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긴장했거든. 그때는 화 머신이었지.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집단 딴 데서 오래 하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 감정 표현하는 것들이 예전이랑 너무 다르게 소통도 되고 또 이해도 하고 되게. 그래서 나는 케이님 옛날 모습이랑 지금 아니까 엄청 달라. 그래서 오늘도 수플한테 사실은 화가 났는데 화 내다가 아니 수플이 가준 대잖아 이랬더니 케이가 아, 딱 좀 듣고 다시 좀 표현을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K님이 화라는 감정을 그냥 잘 표현하고 다룰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 옛날엔 끝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들리고 꿈 찢어질 때까지 그런구나. 막 그렇게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 무시당한 느낌 들었어요? 그랬지. 속상했지. 좀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맞서주지 않고 도망가는구나 날 놓고. 친구들한테는? 친구들한테도 그랬고 나는 우리 엄마도 좀 많이 그걸 회피하는 편. 내가 화를 내면 회피하는 편이라서. 화는 그랬어. 근데 누가 또 화내면 되게 무서워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저기 전에 상담자 뭐라 그랬냐면 아 내담자가 들어갈 건데 내담자는 화를 잘 못 내고 남자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뭐 알았어 했는데 너무 화를 잘 내는 거야. 남자를 무서워한다 그랬는데 분명히 나도 그래. 그러니까 나는 무서우면 화를 내거든요. 이게 약간 방어기 되잖아. 근데 내가 왔을 때는 화를 너무 잘 내서 내가 되게 위축이 됐거든. 피드백을 해줬지. 그러니까 본인이 화내는 모습을 못 봐서 그런데 본인 화내는 거 되게 무섭다. 맞아. 그랬더니 케인이 약간 혼란스러워. 그 이때는 그 시기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내는 거 그렇게 무서운 것도 몰랐어. 그냥 일단 분출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서워졌지 그게. 근데 그 얘기는 왜 물어봤어? 그냥 다들 여기에서 좀 오래 있으면 그 과정들이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 연습할 수 있어. 여기 있다 보면. 넘어가도 돼? 네. 미리 근황 보고 좀 해. 게임 근황 보고. 아. 레벨업 좀 많이 하셨어요? 빨리 얘기해봐. 어느 정도로 게임에 지금 몰두해야 되는 건지. 그냥 출근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지키려고 출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게임이야.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얘기해 줘야지 나머지는 다 게임을 한다. 점심 시간에도 게임하고 걸어가면서도 게임하고 집에 와서도 담배 물려 계속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요. 에어컨 틀어놓고 바닥에 누워서 계속 게임하고 남편은 엉기적거려서 일어나와서 대충 씻고 밥 먹고서는 또 누워서 또 게임하고 남편이 한 소리 듣고 또 게임하고 또 자기 전까지 게임하고 또 그냥 일거예요. 아그 블로그도 안 하고 요즘 녹두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해요. 할머니는? 오빠가 해요. 남편이? 네, 밥도 오빠가 먹고 밥은 제가 차려줘요. 남편이 뭐래요? 시집 잘 갔네. 저 그대로 해줘서 남편이요? 게임 계속 하고 하면 너도 핸드폰 좀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어. 그런 정도 얘기만 하고? 네. 그 눈 나빠진다. 옛날에 좀 술 먹을 때랑 느낌 비슷해요? 네. 계속 생각나고? 네. 되게 멍하니까. 멍하고? 네. 아무것도 생각, 그러니까 감정도 잘 모르겠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난 그 게임 밖에 서 맨날 그 게임 화면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만 계속 일할 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치. 잘 때도 아련한 거.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게임부터 하느라고 늦었어. 아, 게임한다 늦은 거야? 네. 조금 늦게 일어나서 해봐요. 무슨 게임이에요? 매치. 아, 알아요? 광고 많이 하고. 뭐라고? 로얄 매치? 아, 로얄 매치? 아, 막 숨소리 나면서 빠바바바 한다고 막 터져서. 이분들 게임 잘 만드셨나 보네. 문제는 하트가 없잖아요. 근데 하트가 없으면 짜증이 나는 건데도 극대 녹아내는 거야 이제. 그럼 그걸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제 팀원들한테 이번 팀으로 들어가면 하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하트 요청을 막 하면 하트를 받아야 해서 저도 열심히 받으려고 열심히 하트를 주는 거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하고 있어. 현질도 해요? 네? 현질도 해요? 현재? 현금? 현질 현질 아니 안 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아, 그럼 됐어. 현재 가서. 저 게임 중도 있었거든요. 얼마 했는지. 아, 그땐 그렇고, 어릴 때 더 심했어요. 어릴 땐 그때 현질은 안 했지만, 게임 중도 그때 더 심했어. 거의 방학 두 달 내내 게임만 하고. 그랬는데. 근데 옛날에 커버는. 애니팡 할 때. 아, 전 한 300만 원 치고. 진짜? 이거 누구 거야? 저는 제 거예요. 네,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다 가서 욕 처먹고. 욕 처먹고. 아는 갖고 있죠, 여신이. 그래서 회사 오기 싫고 속에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싶었는데. 저도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저 정말 먹기도 싫었어. 맞아. 게임하려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방학이에요. 게임하게? 아, 그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미안해, 저기. 좀 어때요? 얘기하니까? 얘기하니까요. 답답해요. 근데 나한테 아무튼 내가 매일마다 게임 몇 시간 했는지 올리라서 올리잖아요? 네. 그거 올릴 땐 좀 어때요? 그날 이만큼 했구나. 근데 좀 불안해? 왜 손을 가만히 못 놔둬? 저는 그것만 됐으면 좋겠어요. 하트가 없을 때 그 시간에 게임을 못하면 그 시간에 내가 일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내가 바라는 거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게임 하트도 없고 게임도 못하고 저도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감각이 없어. 맞아. 어때요, 여신님? 이 남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게임에 대해서 어때? 희미한 정신. 아들이 걱정이 과거라고. 아들도 게임 많이 해요? 그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집에서 그냥 게임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걱정할 정도 아니에요. 게임하는지 모른다 이거 걱정할 정도 아니에요. 진짜 하루 종일 게임하면 아니 게임밖에 안 해. 밥 먹으면서 이게 게임하고 말도 안 하고 화장실 가면서 게임하고 그 방에서 일단 안 나와요. 맞아. 일단 그냥 컴퓨터에 있거나 핸드폰만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게 얘가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네. 약간 신랑이랑 찬식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내가 게임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못 느끼는 거지. 아니 얘가 뭐 하나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 뭐 하나. 아니 안 들어가 봐요 저는. 안 들어가. 어차피 밥 먹으러 나오고 이러잖아. 그러면 밥 먹으러 나와서는 안 해? 그때는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같아. 어떻게 그걸 아는 거야? 괜찮아. 잘 살아. 직장만 잘 다니면 돼. 신랑이 사는 거래요. 언니는 어디서 게임을 해요? 근데 내 남자들 중에도 많아.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친구. 직장만 잘 다니고. 직장만 잘 다니고. 근데 남동생도 게임 중독이야. 직장만 다니고 하루 종일 게임. 결혼하는 게 자기 그런 생각이 없대. 게임해야 돼서. 어느 기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어느 기간? 평생이지.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어렸을 때 TV, 게임, 핸드폰 이런 거 그 약간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막 춤 쏘는 거 막 하면은 너와 형식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막 실제로 애기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애기 최근에 아 여기 오기 전에 됐습니다. 여기 전에 최근에 됐으니까 아무튼 직장만 잘 다니면 돼 미슐이. 그러면 난 괜찮아. 그래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럼 그래 생각도 안 하고 안 해도 돼. 댄들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럼. 여기도 와야지. 여기 와. 매주 좀 힘들어. 알았어 경주 와. 대신 충동적으로 안 하지 말고 금요일 날 연락을 해. 아 내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격주는 꼭 와야 돼. 격주는 꼭 오고 그리고 직장은 꼭 다니고 그런 말은 해요. 아니 좀 이런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본인이 뭐 딸들 뭐 보기 싫은 마음이 들지만 딸들을 아예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옆에 형님네도 있고 뭐 제사도 많고 그걸 안 할 것도 아니고 나는 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어쨌든 상담은 격주로 와요. 어때요? 직장만 잘 다녀. 직장 안 다닌다 그러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진 않아. 아, 진짜 삼촌 힘들다, 씨발. 아니, 우리 아들 지금 일본에 있거든. 혼자 놓고 왔어. 근데 자퇴하고 2주 동안도 내가 그랬어. 아침 먹고 나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거를 만들어줬는데 네가 나가서 게임을 하든 네가 할 거라든 나가. 그건 내가 내보냈거든. 일본에서도 하루 종일 게임을 하든지 상관없어. 일단은 나가서 제발 방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도 보고 여기도 보고. 아니 일본 가서 게임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 우리 와이프 얘기했는데 뭐 어디 여행 가면 뭘 봐야 되는데 뭘 봐. 그냥 게임만 그래. 여기 쓸데없는 데 와서 게임하면 얼마나 쓸데없겠어. 먹는 음식도 다르고. 실내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이렇게 있다 보면 애가 게임 자네가 밖에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미성년자들이 혼자 다니는 게 별 문제는 없대? 숙소를 예약하는 게 그게 걸려요. 그래서 미성년자 숙소가 예약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미리 확인하고 부모 동의서를 다 받아가야 돼. 근데 우리 애가 지금 생일이 아니라 만 15세인데 만 16세부터는 부모 동의서 받으면 되는 데가 꽤 있고 만 15세는 조금 어려웠기도 한데 다 돼요. 근데 난 내년에 유럽도 보낼 건데 유럽은 입국이 미성년자가 어려운 나라가 있어. 근데 가능한 나라도 있어. 근데 이번에 일본 입국할 때 보니까 신고도 안 써. 그럼 부모랑 같이 온 줄 알겠지. 대신 이제 항공권 예매할 때는 내 카드로 하니까 그 서류를 넣어야 되더라고. 비행기 타는 애는 얘고 결제는 내가 하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넣고. 그래서 뭐 하여튼 일본에 입국하면 전혀 문제는 없고 숙소도 애가 다 이메일 보내서 거기서 만 15세인데 가능하냐 물어보고 이메일로 그럼 거기서 답변이 오면은 이거 해야 된다면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해줘 이렇게 해서 되게 부러워요. 아들이 부러워요. 아들이? 네. 제가 그 나이 때 부모님이 되게 아들을 부러워하지. 난 진짜 이거 왜요? 나 싫었는데? 싫어? 어? 왜 아들을 몰라 그래?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여전히 아들이야? 이 미친 새끼들. 아직 애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케인 힘들어? 힘들었죠. 아. 맞아. 너무 힘들었다. 아니,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해. 무슨 여전히 봐. 아들이 부러워. 그 생각도 할게요. 어. 둘 다, 둘 다 한번 해. 우린 이런 뻔뻔한 거 좋아해. 우리는 모두가 어려워. 그런 부러운 건 아닌데, 약간, 빨리 미국을 가고 싶긴 해. 그냥 나는 아들들 있어. 야, 네가 여행 다니다가 딴 데서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네 학비 못 해준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지 말고 외국에 유럽으로 가. 고객이 아니라 그게 좋아. 그럼 나를 동맹에 살아냈어. 야, 20살 이후로는 네가 살아야 돼. 그 동근이님도 자꾸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본인도 스스로 할 생각을 해. 스스로 그 일단은 커뮤니티 컬리지까지는 너무 회사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아, 그래? 유니버시티 안 돼? 아니요. 돼? 다 나오진 않아요. 국내 대학에 준해서만 나와요. 아, 그럼 유니버시티 안 갈까? 그래, 커뮤니티 컬리지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거를 커뮤니티 컬리지까지는 일단은 2년을 살 수 있어요, 거기서. 생활비가 움직이는 생활비는 뭐 알바를 하거나 다른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뭐 그 이유가 문제인데 기회를 많이 좀 잡아보려고요. 그래, 그래. 이렇게 혼자 살아낼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네 인생 살면 돼. 맞아. 대신 뭐 나중에 어디 가든지 성관계는 생각해서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아들한테도 야, 콘돔 끼는 거 알려줄까? 그랬더니 아직은 뭐 그래서 그래, 뭐 내년에 애간 가기전에 알려줄 그랬더니 로망이 때문에 쉽게 안 할 거예요. 뭐가? 로망이 있어서 쉽게 안 할 거예요. 아, 네가? 그래. 로망 위험한데. 어쨌든 알아서 안 하더라도 엄마한테 좀 배워. 아니, 아빠한테 좀 배워. 아니야. 배워야 돼. 엄마 부모님한테 배우는 게 괜찮을까? 나한테 배워. 아, 여기 배워. 나한테 배워. 피디님한테 배운 거 좋다. 나한테 배워. 그래, 그래. 잠깐 배워서. 잘 알아. 마무리들 합시다. 저부터 먼저 하면, 저는, 강님이랑 케인이 힘들었을 것 같고, 어쨌든 또 스쿨링이 같이 간다니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뭐, 집단도 하고, 본인 친구들도 있고, 상담자도 있으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연락하면서 좀 방법 찾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금이님이 이제 아까 이렇게 좀 화내는 거 얘기할 때 좀 신기하고 좀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누가 너를 괴롭히면 네가 소리를 질러서라도 너를 보호해라라고 직접 알려줬어요. 근데 그게 뭐 네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이 안 되면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서 친구한테 던지면 안 되고 옆에다 던져라.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서라도 네가 너를 지키라고 내가 알려줬거든. 그래서 동료님이 집단하면서도 물론 이제 뭐 케이님이랑 뭐 친하고 또 뭐 여기 좀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집단에서는 다 똑같이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는 거니까 좀 본인이 어서 화내는 것도 연습하고 그래서 동료님이 어디 가든지 좀 본인 지킬 수 있는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튼 미슐이 좀 안 온다는 얘기가 없어서 올 거라고 생각했고 와서 좋고 다시 봐요. 괜찮으니까 대신 직장만 꼭 가면 된다. 상담은 격주로 꼭 와야 된다. 이것만 좀 생각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 할게요. 어제 그 밴드 보고 저도 놀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게 어떻게 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뭐 CCTV를 달고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 부러운 마음, 뭐 불안한 마음 당연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여기 보험을 가질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좀 다행이다. 얼른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스프링 멋있어요. 스프링 멋있어요.
칭찬 되게 부끄러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 그 누나심님 글을 어저께 제가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여행 갔을 때 어땠는지 뭐 그런 얘기를 보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아들만 혼자 놓고 왔다는 얘기를 뭐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멋있다 생각했고 본인도 저 어디 놓고 오면 돼. 아까 물어봤거든요. 혼자서 다니고 싶어? 근데 별로 그렇게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네. 아니요. 부다심님 아들도 혼자 가고 간 게 아니야. 아, 그래요? 유기한 거야? 어, 그럼. 진짜? 1번에 혼자 가도 돼. 1번은. 절벽에서 떨어뜨린 거지. 가고 싶어요. 제주도 가요. 제주도도 가고 싶어. 그래.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해.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뭐 자퇴했지만 누나신님이 옆에 있으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내두지 않을 거라고. 근데 뭐 어쨌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얘기하다가 떠올랐는데 제가 한 고등 20살 때? 가 20살 때 그때 진짜 저희 아빠가 엄마랑 저 진짜 스토킹할 때가 있었어요. 저 막 대학교 찾아오고 막 문 갑자기 두드리거나 밤에 그 계속 문자 보내고 욕설 문자 보내고 진짜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엄마랑 저랑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한 방식이 아씨 진짜 너무 싫었어. 나한테 최대한 여성스럽고 그 하늘하늘한 옷을 입혀서 본인도 그렇게 차려입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래서 읍소한 거야. 저희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지켜주실 수 없겠느냐. 근데 경찰분들이 그때만 해도 이런 인식이 전혀 없던 때라서 가족관계고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실상 출동을 뭐 그 상황이 있어도 출동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뭐가 뭐 액션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찰한테도 되게 배신감을 느꼈고 그 상황을 조성한 엄마한테도 화가 났고 그 무력감을 조성한다는 게 너무 싫었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학습 제안에 학습된 게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저께 그런 게 막 생각이 나고 왠지 그렇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계속 그런 포지션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찰한테도 막 되게 무서운 거 어필하고 이랬거든요. 뭐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계속 그 포지션에 갇혀 있게 되는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요. 그래서 소풀이 강하게 말해준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같이 가주는 건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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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해요. 네, 너무 좋고. 동구미님이랑 뿔리님이 걱정해주는 마음이 되게 느껴져서 좋아요. 네, 뿔리님이 진짜 이렇게 걱정해주는 감정이 느껴지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좋고요. 동구미님이 약간 친구들한테 화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그런데 동감이 되고 그게 좀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쌓여서 힘들까봐 걱정된다?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그 뭐지? 요시님은 아까 자해 얘기할 때 아 물론 그게 이제 문제 해결책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여전히 뭔가 자해나 이렇게 아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냥 문제 해결 아닐 거면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답답했어요. 네. 그리고 미신님도 마음 너무 많이 써주셔서 그게 느껴져서 좋고요. 미신님도 저도 약간 출근을 못 하신다는 얘기 듣고 좀 걱정됐는데 출근만 하면 저도 뭐 상관없다 생각해요. 연예인 중에도 얼마나 많은데 좀 붙어서 사는 애들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큐하면 나갔다가 다시 이러고 막 말렙 짓는 애들 되게 많아요. 잘 살잖아. 언니님이 오늘 얘기 많이 해서 그래도 좀 마음이 놓여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제 오늘 토플을 하고 있는 인터뷰 레벨 테스트 하러 가고 그래서 좀 방학 때 하고 싶은 거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시작해 버렸어요. 아무튼 학교에서 있었던 것들 좀 더 정리를 하고 과제도 있으니까 방학 때 좀 보고 싶어요. 저요? 네. 아, 놀러 간다. 그럼요. 저는 일단 스프링이 같이 가준다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요. 확실히 그래서 지금 많이 많이 편하고 K님 걱정되고 있는 스프링 같이 가준다니까 그냥 그래서 그렇게 마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프링 주중에 한번 전화가 있었잖아요, K님 때문에. 그때 전화 안 받아서 그때 잠. 그때도 뭔가 요즘 뭐 K한테 오늘 아침에도 톡했다면서요. 그 괜찮냐고 그렇게 챙겨주고 해서 마음 많이 써주는구나. K가 또 나는 써주는구나. 되게 그게 저도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여신님이 오늘 얘기 많이 해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같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북한 얘기 듣고 하면서 아 그렇지 그 생각도 들고 자해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왜 더 안 하게 됐냐면 막 그때 누세마 개인 상담하고 그럴 때도 막 아, 자해하고 싶고 충동이 올라온다 그래도 그냥 하래요. 그냥 해 기가 다 넘어져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어? 이거 아 이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해도 괜찮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내 선택지에 들어오고 뭔가 이게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들분도 그런 걸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고 그런 걸 좀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들. 너무 혼자 불안해, 전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고 동금이는 조금 그 말을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좀 감정이 뭐 울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평소에도 말을 되게 잘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끼거든.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약간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거 놀러 와. 집도 이사가. 그리고 케이는 좀 편해서 좋고 나도 그래서 좀 여행을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걱정되는데 그래도 케이가 옆에 있어서 나도 멘탈이 흔들리고 이럴 때 잡을 수 있고 그래도 서로 의지가 되고 좋아. 그리고 블링님이 계속 걱정해줘서 좋아요. 그 블링님 얘기도 더 좀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들. 그리고 미신님이 안 나와서 내가 되게 오늘 안 오시나 이 생각 계속 좀 신경에 쓰였어요. 안 오시나 내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이제 출퇴근 그래도 하고 계시고 그 외에 나머지는 게임하고 그래서 출퇴근 한다는 거에서 되게 안심이 많이 됐어요. 그거면 됐지 약간. 그래서
게임 하는 거에 너무 위축되거나 이러진 않아서 좋겠고 행복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는 쌤이 연락도 이제 자주 하라고 이런 얘기 해줘서 되게 그게 많이 든든하고 힘이 많이 됐어요. 막 전화해서 울고 있는데 막 놀리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더 저는 학교가 놀렸어? 어, 놀리는 거 같고 막 아 너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데 또 집단 가서는 막 해 이러면서 또 얘기할 거지? 이러면서 나도 아 이거 또 공감 능력 떨어지게 당당하다. 내 남자를 놀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리플 씨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 저는 그게 되게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안 느껴지고 되게 그런 게 명상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너무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저 어제 리플 올랐을 때 바로 보긴 봤는데. 뭐라고 써놓고 싶은데 한참 붙이는 게 말이 없는 건 아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저 남자가 옛날에 쫓아다니면서 너 잠시하고 있으니까 너 죽어도 내 천장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거 막 쫓아다니면서 찾아오고 그랬어. 그래서 보증금 다 날리고 새벽에 야간도주 했거든요. 진짜 집이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이사해버렸어요. 그냥 그때 너무 혼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질 못하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여기 이사 와서도 막 그 사람 쫓아왔나 해서 일주일 넘게 집 밖으로 아예 못 나갔어요. 그때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두 분이 같이 계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단에 올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참 많이 근데 의지 상담자도 있고 그러니까 의지가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감이 되게 됐는데 아 이거 쓰는 것도 싫은 거야 진짜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 맞다 그냥 그러고서는 이제 와서 얘기해서 그러고 내가 그 마음이야 뭐야? 이어들어 아니 옛날 미신님이 나한테 한 말이 있거든. 아 그래? 코리더 같지 않은 코리더라고 왜 결성식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또 늦게 와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수프님이 뭐 같이 가주신다고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든든한 것 같아. 마음이 진짜 좋겠다. 진짜 절대 못 모른다? 그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여신님이 화요일에 저한테 연락 주셨잖아요. 제가 월요일에 생각이 났어요. 그게 계속 기다렸었어요. 월요일에 진짜 점심 시간에 그러다가 연락 와서 되게 좋았는데 좋았는데 좋았어. 그래 좋았어요. 네. 게임 말이 궁금해요. 아니. 아니 지금 게임에 정신이 없어서 그 얘기인 거야. 의미 없는 거야 지금. 맞아요. 좋았다는 지금 거예요. 뭔가 이게 안 돼요. 그리고서 왜 뭐지? 사실 누나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있었냐면은 이 너무 멍하니까 차라리 옛날에 힘들어하던 그 자리 기도 나은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면 약간 도피? 그러니까 생각난 것도 싫고 아이 것도 싫으니까 아이가 차단하고 싶은 거야 완전히 이 게임 하나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밤님이 그 얘기했잖아. 전화했는데 장난쳤다고.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확 올라왔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이제 올라오는 게. 이 작업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이것 때문에 힘든 게. 그래가지고 집단도 가고 싶고 상담도 가고 싶고 그냥 게임을 하고 살고 싶다는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이제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난 도피 이렇게 처음에 너무 즐겁고 자극이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있고 어떨 때는 하다가 아이씨 이거 똑같은 이 패턴이 지겨운데 이 생각도 들면서 네 랩을 하도 많이 없애기 때문에 이제 빠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냥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요. 상담 안 오고 직장 안 가면 도피고 그걸 하고 있으면 그럼 충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도피 가능성이 있네. 그러니까 상담 안 오고 네. 직장 안 가면 도피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아, 가능성이 항상 있지. 야, 가능성이야. 술이 길다가 죽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 생각하지 말고. 그래, 술 먹는 게 어디야 지금. 두 개만 지켜보라. 술 안 먹는 게 어디야. 여신님. 저는 수플님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얘기 해주실 때 너무 든든했고 그런 분이 내 상담자라는 것도 저도 포지티브 좋았어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 그리고 제가 미실님하고 화요일 통화할 때 좀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목소리 전화로 듣는 목소리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기다려줬다는 그 얘기도 너무 좋았고, 나도 한국 친구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오늘도 안 오나 하고 지금 이제 이걸 안 보고 지금 계속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들어오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왕님이 그 얘기가 저는 충분하게 그때 그 두려움, 떨림 그런 거는 좀 많이 공감은 됐어요. 공감은 됐는데 그 이제 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해결책은 안 찾고 그냥 앉아서 이제 그렇게만 한다 하는 좀 답답함이 올라왔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걸 해라고 막 해버리니까 오히려 아 그렇다고 지금 이제 그게 확 꽂혔어요. 꽂혔고 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내가 막 가민하지 말자 좀 그래서 노력은 할게 마음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 아이하고도 그거 내려 널려하는데 아이하고 갈등하면서 좀 나하고 싸우면 또 이제 화를 이지 못해 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막 불안함이 막 들어와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아구 얘기가 조금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었고 그래 좋았어요. 그리고 케이님 그 어머니 얘기 어머니가 불안해서 오히려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오히려 아 제 엄마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똑같은 감정을 좀 느꼈어요. 저도 엄마한테 이제 뭔가 얘기를 하면 막 더 이렇게 예, 그래서 아 거기까지라고 이제는 제가 좀 조절을 해요. 잘 얘기를 안 하고 그게 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느다시님은 그 아들을 이제 그런데 가서 그랬다는 그 얘기가 좀 신선하게 들렸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도 그럴 가능성, 이제 학교를 이제 무슨 노폭이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허용적일 것 같아요. 이런 걸 못 봤으면 뭐 어떤 결과가 날지 나도 이제 아이하고 이제 그럴 것 같은 조금 그런 게 좀 신선하고 좋았고, 홀리님은 다음에 좀 기대된다? 좀 화를 내는 거 좀 하실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욕구가 좀 보여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일단 꾸니님이 그 멋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뭐 칭찬이 쑥스럽거나 그러진 않고 만일에 그게 제가 칭찬으로 제가 공감이 됐었다면은 저는 아마 반응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뻔뻔하게 멋있지 않냐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반응이 안 돼서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그 뭐라 될까요?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벗어나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멋있다는 표현이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위급한 상황이고 이거를 지금은 빨리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멋있는 게 아니고 좀 어찌 보면 되게 좀 급박하고 처절한 상황인데 거기서 좀 멋있다는 표현이 사실 저한테는 잘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뭐 그냥 뭐 불안하지 않냐라거나 괜찮냐 이렇게 좀 물어봐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은 저도 지금 생각이 많거든요. 가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좀 결과가 나타날지에 관해서 머리가 지금 저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그래서 뭐 여신님이나 뿔리님이 이렇게 멋있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전 참 공감이 안 돼요. 안 하나요. 그래서 그걸 쑥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쑥스러웠으면 제가 다르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밤님이나 케이님이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게 공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어제도 전화를 받고 그럼 뭐 만일에 진짜 케이님이 지금 좀 무섭다 와달라 그랬으면 아마 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꽤 무서웠을 것 같고 그 마음이 사실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전 그 마음이 공감이 돼서 지금 케이님이나 밤님이 좀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이 공감이 되는데 무서운 상황이고, 근데 무서운 상황에서 그 마음을 공감을 못해서가 아니라 무서운 상황에서는 지금 무언가를 좀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근데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된다 저도 생각하거든요. 인생 살면서 아무 일 없으면 더 좋고, 피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피하식별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적어도 누군지라도 알면 그때는 피할 수 있잖아요. 누군지 아니까 그때는 피하면 되지. 근데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고 피할 수도 없고 되게 불확실한 건데 지금에서 피하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전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문도 좀 두드려보고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상황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공감이 돼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갈 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면 긴장이 되고 하니까 당연히 무서울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미슬님이 저는 자각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미슬님 본인 상태에 관해서 의심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뭐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뭐 틀린 건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괴로울 수도 있지만, 미신님은 그것 때문에 좀 괴로우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여전히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셔서 오히려 좀 덜 걱정이 된다 안심이 된다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그리고 글쎄 그러니까 나는 참 동금이님을 대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달라. 너무 잘 가르쳐주는 거야 동금이님한테. 사람들이 야 반에는 뭐 해야 되고, 나는 그때 그보다 인생 살면서 깨져봐야 되지 않나. 인생 마음이 딱 그걸. 그래서 몰려. 못들은 그냥 뭐 미국 가 빨리 가 보고. 그래서 내가 해줄 말은 빨리 미국 갔다 와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화내는 연습해 난 이거거든. 근데 나는 화내는 연습을 막 해야 되고 이게 좀 약간 나도 반성을 해야 되나 이 태도를 내놓자는데 이거를.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아니거든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동거미님이 필요성을 좀 더 느꼈을 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난 그것도 싫어. 그냥 하다가 필요하면 그때 하면 되지 않나? 좀 그런 마음도 있어. 그래서 동거미님도 좀 마음을 좀 난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배우고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부딪혀보고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찾아서 움직이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다시 참 그래. 우리 열심히 다시 칩시다.